왜 시계를 못 차게 하는 거야? 왜 시계를? 시계만 찼으면. 안녕하세요. MC 해늦겨입니다. 사실 지금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방금 지게차 실기 시험을 보고 왔는데 떨어졌어요. 처음으로 자격증 시험에서 떨어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자격증 시험을 그래도 한 방에 다 땄었는데 제가 이렇게 떨어질 줄 상상도 못했네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지게차 실기 시험, 시험 순서와 그리고 시험을 보면서 주의해야 할 점, 그리고 저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이 왜 떨어졌는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은 꼭 한 번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3시간 지게차 운전 연습을 하였고 연습 때는 완벽하게 합격할 정도의 실력을 만들어 놓았는데 떨어졌어요. 제가 이렇게 좀 흥분한 이유는 첫 번째 지게차 시험인데 일단은 실기 접수가 너무 어렵습니다. 상시 접수이긴 하나 모두가 선호하는 날짜가 있고 시험 보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실기 시험 잡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저는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보고 싶은데 주중에만 시험이 있는 것 같고 이번에는 힘들게 한 달 만에 실기 시험을 접수했는데 떨어져 버렸어요. 이따가 마지막에 접수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거기 있으신 분이 팁을 주셨어요. 지게차 실기 시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오후 2시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1시 30분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험장에서는 1시 50분부터 입장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1시 50분에 열체크를 하고 입장을 했죠. 시험을 보는 대부분 사람들이 40대에서 50대였고 30대, 40대도 뭐 한두 명, 그리고 여성분도 한두 명 계셨습니다. 입장을 하면 시험장 앞에 의자에 착석하여 시험에 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시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신분증을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끄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계를 벗으라고 합니다. 사실 시계 착용 불가 부분은 잘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핸드폰과 시계는 주머니나 가방 안에 넣으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무작위로 뽑기를 합니다. 순서 뽑기를 해요. 본인의 순서를 뽑는 것인데 10명의 수험생이 자기의 번호를 가집니다. 저는 8번이었어요. 번호를 뽑고 난 뒤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감독관에게 가서 확인을 하고 번호와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시험장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감독관님이 실격 요인을 설명해 주십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포크 사용법 그리고 선을 밟으면 안 된다는 것 등등 일일이 설명을 다 해주세요. 그리고 감독관님이 지게차로 직접 여러분이 하실 코스를 한번 실습을 해줍니다. 이 실습을 하는 이유는 지게차가 이상이 없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하네요. 물론 지게차는 이상이 없죠. 제가 이상이 있죠. 제가 이상이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휘슬을 불면 실격이니 휘슬 소리를 들으면 꼭 감독관에게 가서 실격 사유를 듣고 가라고 합니다. 휘슬 소리를 듣지 않고 작업을 완료하면 웬간하면 합격이라고 하는데 휘슬 소리를 듣지 않고도 합격자 발표 날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고 하네요. 이거 완전 사람을 두 번 죽이는 일 같아요. 시범을 보여주고 시험을 볼 수험생과 다음번 수험생을 제외한 사람들은 대기실에서 대기를 합니다. 모두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죠. 어떤 분은 실기시험 접수가 어려워서 강원도에서 남양주까지 오신 분도 있고 30대 같으신 분은 벌써 네 번째 시험이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여자분 두 분은 다른 분들이 하시는 걸 보고 실수할 것 같을 때마다 시험을 볼 때 본인이 시험을 보는 것처럼 탄성을 지르고 계십니다. 저는 8번이었는데 앞에서 하시는 분들을 보니 벌써 네 분이나 떨어졌어요. 7분 중에서 네 분이 앞에서 떨어지신 거예요. 보통 지게차에서 떨어진 이유는 첫 번째는 뭐 바퀴가 선을 밟아서, 두 번째 작업을 하고 포크를 내리지 않았어, 세 번째 시간을 초과해서, 네 번째는 뭐 안전벨트를 안 한다거나 포크를 땅에 끌고 간다거나 그리고 1분 안에 출발하지 않는다거나 발레트를
복판에 못 넣거나 팔레트 작업 중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리고 작업이 끝나고 포크를 내리지 않거나 뭐 여러 가지 실격의 요인이 있지만 제가 본 네 분 전부 다 떨어진 이유는 바퀴가 선을 밟아서였습니다. 저는 왜 떨어졌을까요? 맞춰보세요. 처음에 작업을 하고 좌회전 후 십자가에서 우회전 한 번, 그리고 다음 좌회전에서 또 한 번, 그리고 마지막 작업을 하면서 뒤로 돌면서 또 한 번. 뭐 정확히 한 번은 어떻게 떨어졌는지 어떤 선을 밟았는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다 선을 밟아서 떨어지신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우회전할 때 최대한 차를 우측 선에 붙이고 발판 앞 선에 맞추어 핸들을 끝까지 오른쪽으로 다 돌리셔야 돼요. 좌회전할 때도 최대한 차를 좌측 선에 붙이시고 발판 앞에 선에 맞추어 핸들을 좌측으로 끝까지 다 돌리셔야 뒷바퀴가 걸리지 않고 정확하게 돌 수 있습니다.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로 다 떨어지실 줄 몰랐어요. 참고로 저는 이걸 몰라서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60도 정도 돌아 나올 때 돌면서 직각을 꼭 잘 확인하셔야 돼요. 여자분이 들어오시면서 360도 뒤로 들어오시면서 약간 삐뚤게 들어오셔서 정확하게 일자를 맞추려다가 떨어지셨어요. 수도 없이 휘슬 소리가 들립니다. 휘슬 소리는 실격이란 소리거든요. 휘슬 소리를 들으면 그냥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감독관에게 본인이 왜 떨어졌는지 이유를 들어야 합니다. 그 시간이 제일 괴로웠습니다. 이미 제 앞에 네 분이 떨어지셨고 이제 다음이 제 차례입니다. 대기실에서 나와 서 있으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계속했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저기서는 이렇게 연습하던 대로만 하자고 제 자신을 다독이며 지게차에 탑승했습니다. 지게차에 탑승하고 안전벨트까지 메고 손을 들고 이렇게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씩 해나가기 시작했죠. 작업 구간에 들어가서 포크를 올리고 팔레트를 씻고 잘 씻고 내리고 십자가에서까지 가서도 한 번도 틀리지 않고 잘 돌았어요. 또한 팔레트를 잘 내리고 후진까지 해서 포크를 내렸다가 다시 올리고 팔레트를 다시 씻고 끝까지 왔습니다. 그때 팔레트를 드럼통 위에 올리고 마지막으로 올리고 이제 후진만 하면 되는 순간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실수하면 안 돼 라는 생각으로 포크를 올리고 이제 후진만 하면 되는 순간이었는데 휘슬 소리가 들렸어요. 어? 이상하네? 하나도 실수한 게 없는데 왜 그렇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감독관이 오셔서 4분이 초과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머리가 정말 하얘지는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벌써 4분이 지났나? 분명히 연습했던 것과 똑같이 했는데 라는 생각으로 아무리 복귀를 해보아도 왜 4분이 지났는지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시험장을 나오는데 감독관님께서 진짜 3초만 더 있었으면 합격인데 라며 저를 다독여 주셨는데 사실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도 들리지 않았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너무 정확하게 한다고 팔레트를 씻고 내리는 시간에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었던 것 같고 그리고 직선 구간에서 엑셀을 밟았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지게차 자체가 너무 느려서 직선 구간에는 엑셀을 밟아주지 않으면 거북이처럼 기어가기 때문에 꼭 밟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해보니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작업 구간에서 너무 정확하게 하시려고 애쓰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감점을 먹더라도 실격보다는 감점이 나으니까요. 역시 실격을 하고 떨어지니까 들리네요, 충고가. 그리고 답답했던 점은 왜 시계를 못 차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계를 차고 있다면 내가 조금 늦었다면 엑셀을 좀 더 밟아서 좀 더 빨리 끝낼 수도 있을 건데 말이죠. 좀 좀 답답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제가 이 유튜브를 왜 찍냐면 여러분께 많이 떨어지는 유형을 알려드림과 동시에 나중에 제가 꼭 직선 구간에서 엑셀을 밟게 기억할 수 있도록 남기기 위함입니다. 저 우는 거 아닙니다. 다음번 시험에서는 꼭 합격하고 합격 수기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접수를 빨리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접수 기간에는 인터넷이 엄청 느려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접속을 해서 그런지 실기 접수 원서를 다 쓰고 카드로 결제를 하면 카드를 결제하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먼저 결제가 돼버려 그 자리가 없어져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계신 분이 알려주시는 방법은 카드 결제를 하지 말고 일단 계좌이체 결제를 하라는 겁니다. 계좌이체 결제를 하면 일단 제자리 하나가 확보가 되니 돈 입금은 천천히 해도 일단 자리를 확보하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음번에는 꼭 저도 그 방법을 이용해 보아야 되겠어요. 이거 뭐 지게차 떨어진 놈이 말이 맞네라고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꼭 제 앞에 떨어지신 분들이나 저처럼 떨어지지 마시라고 이렇게 영상을 올려봅니다. 연습 진짜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4분이 엄청 빨리 지나가니 꼭 시간을 재면서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지게차 실기시험이 생각보다 합격률이 낮은 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다음번 시험에는 꼭 합격을 해서 합격 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하고 저의 합격도 다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